쿠키런 킹덤 골드 치즈 왕국 두 번째 업데이트인 페투치니마 쿠키가 쿠키런 킹덤에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. 어서 와라, 어서 와. 그래. 약간 생긴 거부터가 미라 컨셉. 이게 또 이제 골드 치즈 왕국이 이집트 컨셉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또 미라 컨셉으로 굉장히 호감형인데 오늘 한번 제대로 뽑아봐야지. 페투치니마 또 뽑. 뭐야? 바로 나오네? 어서 와라, 어서 와. 미라같이 생긴 우리 방어형 쿠키 오늘 시원하게 등장해줬습니다. 그렇지 그렇지, 페투치니 어서오고. 아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들, 근데 보면서 문득 생각든건데, 야 페투치니마 쿠키 이거 또 컷신 또 울고먹기 아니야? 잠깐만요, 이거 페투치니 뽑고 컷신 보면서 말해줄게 얘들아. 여기 이거 이 장면, 이 장면은 이거 바스크 치즈마 쿠키 컷신이고, 이거는 그냥 페투치니마 쿠키 뒷배경.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능력만 보면은 페투치니마 쿠키가 능력이 그렇게 엄청 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많이 활용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도발에다가 광역으로 디버프 거는 것까지, 이게 이 페투치니의 능력치만 좋으면은 결국에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능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 보였거든. 어이 그렇지 쌍 페투치니 그렇지. 자 페투치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골드치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페투치니를 얼마나 찍는지도 저한테는 솔직히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들. 근데 공공님 5성 될까요? 5성 뭔가 안 될 것 같긴 해요. 조각 수 229개거든요? 이게 270개가 돼야 되니까 두 마리만 딱 뽑으면 되는데 앞으로 세 번의 기회. 설마 딱 그렇지! 어? 잠깐만요? 보여주나? 제가! 근데 왜 전설 쿠키도 하나도 안 나오지? 그리고 일단은 5성은 찍긴 했는데,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전설 쿠키가 하나도 안 나온 거 실화인가요? 아니 나 오늘 현질도 꽤나 좀 했는데, 아니 대부 형님들 이거 제 정성이 좀 부족했나요?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오늘 또? 오늘 현질 35만원치 깔끔하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. 예 아니 현질 해왔는데 이게 오늘 전설 쿠키를 한 번도 안 주십니다. 오늘은 좀 간절합니다. 왜? 그동안 완제품으로 이 골드 치즈를 못 뽑은 지 꽤나 오래되긴 했거든요. 진짜 오늘만큼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두 마리는 에반 것 같고 한 마리라도 제발 진짜 부탁드립니다. 자 첫 번째 뽑기 찌르기로 출발합니다. 아 영달마로 출발합니다. 너무 그러지 말자. 아니 왜 그래 대부 형들. 어? 찌르기! 아 그렇지 조각은 달달하긴 한데. 모두 주작 준비합시다. 뽑기 대박 가자. 용커크라 나와줘. 여러분들 진짜 오늘만큼은 나를 응원해주는구나. 자 갑니다 여러분들. 찌르기 지금이니 제발. 그렇지. 으아. 나랑 피크닉 갈래? 야 요즘 피크닉 환절기라 가면 감기 걸려 임마. 아 정말 진짜 찌르기 한 번 더! 아 이게 급하게 누르면 안 돼. 이게 뽑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마구마구 눌러버리면 좀 그래요. 예, 이 특히나 전설 뽑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게 심하거든? 다음 찌르기 때 여유있게 바로 지금이니 땅! 이거 눌러주면은 없는 바본가 봐 여러분들. 운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평생 뽑을 수가 없나 봐 얘들아. 이제는 내가 체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여러분들. 예 한 번만 좀 줄 때도 됐던 것 같은데. 초롱초롱 한번 슈룩 까비. 불쌍한 적 작전도 실패했어.
아니 근데 대우야, 내가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하긴 했지만 진짜 불쌍하지 않냐? 내가 그동안 얼마나 현질을 했는데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주는 거야 진짜. 김 대리님, 김 과장님. 그렇지. 나 이제 떨려서 말도 못할 것 같아. 나 진짜 나 화면 안 보고 있을게 얘들아. 진짜 안 볼게. 제발 떴냐? 아, 이 버금은 아니잖아. 빛의 인도하심을 따를지니. 거신이나 보자 얘들아. 황금 같은 빛을 보아라. 나는 도대체 언제쯤 뽑을 수 있는 거야? 데미지스터 존! 오 좋아요. 이번에 느낌 좋아요. 이번에 진짜 느낌 좋아요. 이번에 좀 반짝반짝도 많이 됐잖아. 바로 지금이니! 예! 35만원 현질 받고 진짜 아무것도 성공을 못하는 거 오늘 최초로 좀 보여주나? 아 진짜 한 번만요. 나 진짜 한 번만 진짜 부탁드릴게요. 대부 형님들 안 돼. 아... 오늘 근데 그나마 진짜 희망적인 거 뭐냐, 이제 락스타도 지금 두 마리째 나왔고 휘낭시에도 아까 두 마리째 나왔고 벚꽃도 두 마리 나왔거든요. 골드 치즈 한 마리만 준다면 두 마리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. 그냥 쥐어 짜봤어 얘들아. 쥐어 짜봤어. 제발. 아 진짜 한 번만 제발 지금이야. 이 노래를 들어주세요. 여기 콘서트장 아니야 임마. 락스타랑 파르페랑 돌아가면서 그냥 공연하고 앉았네. 골드 치즈 오시는 거 축하 공연이었어 얘들아. 아 여러분들 저 진짜 긴장돼서 안 되겠어요. 저 화장실 한 번만 진짜 금방 갔다 올게요. 화장실 한번 금방 불어다 이 녀석아. 아, 오늘도 재물의식 한번 가야겠다. 마법사 이 녀석 놀러와. 꺼져버려 지금이니. 어, 정확하게 마법사가 안 나오긴 했어요. 아니 야 마법사가 사라... 아니야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결과물 골드치즈 단 한 마리. 결과적으로 뭐 골치 한 마리 먹었으니까 잘 됐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나? 근데 너무 갖고 싶었어. 오늘따라 좀 너무 간절했어요 여러분들. 솔직히 저의 간절함 좀 느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? 오늘은 뭐 데브가 그냥 반반치기로 이뤄지지 않았나. 그냥 한 마리 딱 한 마리. 자 그러면 저는 페투치 리뷰하러 빠르게 가봐야겠죠. 다음 화에 키스.